소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봐도 되겠습니까? 자, 소재가 뭐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 재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재료 맞아요. 어떤 재료입니까? 지은이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다시 말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은 여기에서요, 이 소재의 의미를 넓은 의미와 좀 좁은 의미로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소재다라고 할 때 어떤 제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 전체의 중심적인 소재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것보다 어떤 구체적인 사물들,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이런 것에 대해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은 그래서 이 시간에 넓은 의미 혹은 좁은 의미라고 의미 규정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선생님 말하는 넓은 의미의 소재라는 것은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재료예요.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재료다. 무슨 이야기일까? 어떤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그 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봐야지 라고 한다면 그 꿈 소재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인물이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겪어나가는, 자, 그런 식의 내용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몽유 소설이다 혹은 몽체르 소설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꿈이 들어갑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새 드라마들도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우리가 굉장히 연애 드라마, 사랑을 얘기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요. 어떤 추리물, 뭔가 수사하는 그런 내용이면 또 우리가 또 그런 추리물로서도 재밌게 보지 않습니까?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재료. 자, 그것을 우리 일단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나타나는 소재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타난 생소한 내용 아닙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우리 2강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거 바로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여러 번 예로 들었던 일단은 꿈 소재라는 것이 있겠죠. 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형상화할 때 그 꿈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흔히 봤던 액자형으로 꿈이라는 것 자체가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다, 잠깐 꿈을 꾸고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 꿈속에서 겪은 이야기, 꿈속에서 깨달은 내용, 그런 것들이 소설의 중요한 틀을 구성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소설들을 몽유롭게 소설이라든가 혹은 몽짜류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몽유롭게 소설과 몽짜류 소설의 차이는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몽유롭게 소설에서는 그 서술자가 혹은 주인공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더욱 공부하면 나타나게 되죠. 몽짜류 소설은 어땠습니까? 꿈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자, 그래서 성진이 양소희로 태어나가지고 입신양명과 유교적인 덕목을 하면서 여덟 부인을 많이 행복하게 살았죠. 자, 그렇지만 그 꿈이라는 것이, 그 인생을 산 것이 알고 보니 꿈이었더라, 한낱 꿈에 불과하더라,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현실과 꿈에서 인물이 각각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몽짜류 소설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몽유롭게나 몽짜류 소설들, 자, 아마 이 작품을 지은 작가들이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몽을 지은 김만준 같은 경우에,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야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없이 우리 형제를 키우셨는데 형도 잃게 되고 나까지 이렇게 유배를 갔으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어머니에게 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그래, 꿈으로 한번 보여드리자. 꿈의 구조를 가져오자 해서 꿈 소재를 취해서 구운몽을 썼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꿈 소재를 이용한 작품, 그런 소설의 장르, 몽유롭게 소설, 몽짜소설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꿈이 큰 틀, 어떤 서사적 구조를 취한다기보다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것이요, 태몽의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떤 미래를 예견해주는,
그런 꿈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자, 태몽 보통 어떻죠? 영웅 소설의 경우에 어떤 주인공들이 비범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아, 천사가 아니겠죠. 뭐 더 선녀. 선녀나 그런 사람들 뭐 무엇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용 꿈을 꾼다든가 그런 보통 인물과는 다른 인물임을 보여주는 굉장한 태몽을 꿔요. 그래서 이런 태몽은 보통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줄 때 많이 나타나고요. 자,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꿈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인공인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는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역시 김만중의 작품인데요. 사시남전기에서 보면 사시 부인이 계속 고초를 당합니다. 사시 부인이요. 남편과 어떤 첩인 교씨, 그의 모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남쪽으로 막 다녀야 됐어요. 막 죽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꿈에서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네가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남쪽으로 가라. 언젠가는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에서 예견해주고요. 소상강가에 간 이 사씨 부인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나는 정말 결백한데 나는 남편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차라리 열녀로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자, 수많은 열녀 들이 꿈에 나타나서 너 아직 죽을 때 아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꿈들에서 자 모월 모일에 네가 어디 무슨 강가에 배를 대고 있어라라고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자,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는 꿈이 작품 안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꿈이라는 소재요 우리 고전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일반적인 영웅 소설 같은 경우 태몽은 거의 다 나오고요. 연애 소설에서도 태몽 많이 나옵니다. 왜? 연애 소설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보면은요 알고 보면 하늘에서의 인연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가 사실은 하늘의 선녀였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남편감은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꿈이라는 것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꿈 소재 많이 나타났었고요. 선생님 지금 말한 내용 낯선 내용 아니죠? 우리 이미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요 환생 소재예요. 자,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 말고 자, 환생 소재를 이야기하게 되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 구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천상의 인물들이었던 거죠. 천상에서 어떤 선관과 선녀로 있다가 이들이 어떤 죄를 짓는 거죠. 예를 들어 글자 하나를 잘못 썼다든가 복숭아를 잘못 재배했다든가 자, 그런 식의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받아 태어나는 곳이 바로 지상입니다. 그래서 천계의 인물이 지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자, 그런 환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인연, 천상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인연들이 나타나고 자 보통 이런 걸 보면은요 염정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죠. 사랑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랑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적이 지상에서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원래 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상에서도 모함을 하고 천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나쁜 사람들이 악인이 벌을 받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 소재와 환생 소재가 굉장히 우리 고전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소재들이고요. 자, 어떤 작품에서 볼 수 있을지, 자, 이거를 보여주는 작품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